백만 송이 장미가 피었습니다. 여기 바닥에 기어다니는 겹물망초입니다. 여기도 꿀이 많은지 벌들이 왔어요. 겹물망초. 외국말이 있는데 그냥 편하게 겹물망초라고 부를게요. 땅에 여기 잔디 대신 심어도 아주 좋아요. 지피식물로 번식도 아주 잘합니다. 경계를 두고 잔디랑 경계를 두고 한쪽에 이렇게 심으면은 꽃잔디랑 얘를 같이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꽃잔디가 지고 나면은 얘가 피니까. 이게 겹물망초. 벌이 많은지 벌들이 많아요. 여기 잔디 대신 심어도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키는 크지 않고 이렇게 번식을 잘 합니다. 잔디밭 대신, 잔디 마당이 넓으면 잔디 대신 이거를 심기를 권장해 봅니다. 꽃이 오래 갑니다, 얘들. 꽃이 핀 후에 아주 꽃이 오랫동안 피어져요. 그래서 새로운 또 옆에 삭에서 또 계속 피니까 마르는 것과 피는 것이 또 동시에 있으니까 꽃은 아주 오래 볼 수 있어요. 향도 은은하게 납니다. 잔디처럼 깎지 않아도 되고, 키는 크지 않습니다. 척박한 땅에도 아주 잘 커요. 잘 자라요. 접시꽃. 접시꽃은 잎이 큰 거는 따주는 게 좋겠어요. 저는 잎이 큰 거는 밑에 것은 따줬어요. 키가 많이 커서 한쪽에 심으면 좋아요. 이거 토플 한번 잘라, 위에서 웃자라서 웃자름을 막았더니 아직 꽃이 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플도 심어서 두 곳에 해서 한 곳은 잘라버리면, 윗자라지 않게 잘라버리면 또 한 곳에는 크게 자라고 이렇게 해서 키우면 하나가 지고 나면 얘가 또 피니까 이렇게 이중으로 키우면 좋겠어요. 수국. 예. 삽목한 것에서 이렇게 이쁘게 피워줍니다. 페랭이꽃을 이렇게 화분에 심었습니다. 조금 큰 화분이긴 하지만 여기서 겨울에 월동 자라고 이렇게 피워줬어요. 얘도 마당이 넓으면 한쪽 가에다가 계속 많이 심어 놓으면 아주 예뻐요.
따지 않은 앵두가 이렇게 지금 다 익었습니다. 앵두를 따야 되는데 저는 그냥 보는 걸로 만족하려고 따지 않고 있어요. 앵두.